드디어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탭 S7,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G 폴드 2가 공개되었습니다. 언팩 행사의 구성이 아쉽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 제쳐두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이번 언팩 행사의 주인공인 갤럭시 노트 20입니다.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이 공개되었으며 갤럭시 노트 20는 6.1인치 플랫 디스플레이, FHD 플러스 해상도,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이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 엣지 디스플레이, WQHD 플러스 해상도,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입니다.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자동 밝기 최대 1500니트까지 지원을 하여 야외에서 가시성을 25%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울트라 모델만 120Hz 추세율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커버로 더 튼튼해진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으며 노트 20 모델 기준 4300mAh 배터리, 노트 20 울트라 기준 4500mAh의 배터리, 두 모델 모두 45W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구성은 갤럭시 S20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모델은 망원 64MP, 광각 12MP, 초광각 12MP로 S20와 같은 구성이며 울트라 모델은 S20와 거의 비슷한데 광학중 카메라가 48MP에서 12MP로 변경되고 TOF 카메라 대신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S20 울트라에 비해 너프입니다. 그리고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후면 재질인데 울트라 모델은 유리, 노트 20 모델은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포장은 했지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S펜에서 아주 큰 개선이 있는데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울트라 모델은 120Hz 주사율 사용 시 9ms로 S펜의 레이턴시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크게 언급은 없었지만 에어 액션이라고 S펜의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스펙으로는 갤럭시 노트 20는 192g, 256GB 스토리지, 8GB 메모리, SD카드 미지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208g, 256GB 스토리지, 12GB 메모리, SD카드 지원입니다. 대부분의 소개가 울트라 모델 기준이기도 하고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나는 가성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엣지 디스플레이가 너무 싫다, 200g이 넘어가는 것도 싫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울트라 모델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갤럭시 탭 S7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언팩 행사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개선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갤럭시 탭도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탭 S7은 LTPS TFT LCD 2560-1600 해상도이고 탭 S7 플러스는 슈퍼 아몰레드 2800-1752 해상도입니다. 두 모델 둘 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무게는 탭 S7이 502g, 두께는 6.3mm, 탭 S7 플러스는 575g, 두께는 5.7mm입니다. 색상은 미스틱 블랙, 브론즈, 실버, 세 가지 색상이 출시됩니다. 키보드 커버는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에서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트랙패드를 이용한 사용성 개선, ESC, 딜렉트, 덱스 연결 전용키 추가, 플러스 모델 기준 S펜 레이턴시가 59ms에서 9ms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개선이 있습니다. 삼성노트가 PDF 필기를 지원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PC 삼성노트와의 연동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었습니다. 삼성노트가 윈도우의 아웃룩 또는 원노트와 연동이 되고 리마인더에 저장할 항목들은 투두와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링크투 윈도우가 상당히 강력해졌는데 갤럭시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앱들을 윈도우에서 실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디바이스 간의 파일 이동 및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갤럭시 탭을 윈도우 PC의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으로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했으며 탭 S7 모델은 8000mAh 배터리, 탭 S7 플러스 모델은 1090mAh 배터리,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노트 쉘브와 캔바앱 선 탑재, 그리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박스와의 협업 관련인데 갤럭시 노트 20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지원하여 기어스 오버 5, 포르자 호라이즌 4, 마인크래프트 던전 등 100여 개의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게임 패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9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갤럭시 노트 20 구매자를 대상으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엑스박스 게임에 최적화된 블루투스 게임패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알려줬던 대로 디자인은 콩과 많이 비슷한 디자인이며 케이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첫 번째 오픈형 갤럭시 버즈입니다. 배터리는 연속 재생 6시간 지원, 케이스로 충전 시 최대 21시간입니다. AKG 튜닝이 들어갔으며 12mm 스피커에 베이스 덕트가 있어 저음이 부스트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 봐선 그렇게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을 지닌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3개의 마이크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통화 시 노이즈를 감소하고 목소리의 감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20나 갤럭시 탭 S7 하나의 기종으로 2개의 갤럭시 버즈의 재생이 가능한 버즈 투게더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갤럭시 워치 3입니다. 41mm 모델과 45mm 두 가지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날짜, 날씨, 걸음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한 워치 페이스가 추가되었고 헬스 모니터링, 피트니스, 수면 관리와 같은 건강 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삼성 헬스를 통해 혈압과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하며 낙상 감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제품을 장식할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카메라 디자인은 갤럭시 노트 20와 패밀리 룩이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커졌으며 내부 디스플레이의 노치는 펀치홀 카메라 하나로 대체되었습니다. 두께는 0.6mm로 많이 얇아졌으며 힌지의 사이트미 전작보다 좁아졌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7.6인치로 전작보다 커졌으며 120Hz를 지원합니다. 삼성이 전작인 갤럭시 폴드의 약한 내구성에 대한 오명을 씻고 싶었는지 해외 리뷰 유튜버들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UTG와 힌지의 개발 과정을 꽤 길게 다뤘습니다. UTG는 내구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춘 유리의 개발이 쉽지 않았으며 최종 결과물은 복충 레이어 솔루션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고 힌지는 내부 이물질 유입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만큼 갤럭시 폴드2의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카메라 같은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빌드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갤럭시 G 플립처럼 프리스타 빈지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치대를 사용한 것처럼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정보들은 9월 1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언팩 행사에서 마무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톰 브라운과 콜라보를 진행하여 톰 브라운 갤럭시 G 폴드2도 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드디어 3년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언급했습니다. 갤럭시 S10부터 3년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 잠깐 이야기를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선 덱스 같은 기능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기능들은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진 않은 기능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선 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느리다던가 뭐 그런 이유겠죠. 잘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가능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고 추후에 개선이 돼서 좋아진다던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언팩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을 짧게 말하자면 행사 자체는 솔직히 구성이 좀 아쉽고 많이 지루했다, 유출이 많이 됐다 이런 걸 떠나서 구성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 그래도 오히려 주인공인 노트를 제외하면 기대되는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서 고민의 연속일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언팩 행사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